여기도 똑같이 새까만 그림자를 달고 들어오거든. 새까만 그림자를 달고 들어온다는 건 지금 까만 옷을 입고 계셔서가 아니고,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는 꽤된것 같습니다. 꽤까지 아니고, 네. 꽤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 일하시는 분들 중에라든지 또 봐야 되고.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문 있었던지가.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전으로 가면은 뭐. 3년까지 봐요. 예, 그 네. 정도, 예. 누가 돌아가셨어요? 집안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신 지가 꽤 돼. 할머니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할머니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예. 네. 할머니 그리고 뒤로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게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로 알고 계세요. 예. 할머니 뒤로 또 있어요. 할머니 뒤로 또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상문이 또 있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자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거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어서, 들어올 예. 상문이 또 있어서, 뭔가 기운이 음아합니다. 어쩔 수 없다. 무당이라서 느껴야 되고, 무당이라서 보는 건데, 뭐. 아유.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거든, 사실상.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아우, 코가 아파 죽겠다. 참, 대주님도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뭘 해도 이게 사실은 빠그라지고 삐뚤어지고, 내가 마음 잡고 뭘 해볼래 해도 옆에서 건드려서 안 되고, 다된 밥에 코 빠뜨리고, 네, 맞습니다. 미끄러져도 뒤로 코가 깨지고. 네. 근데 참 사주가 곤곤합니다. 곤곤하다는 게 힘이 드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거든. 근데 점이라고 이렇게 보러 다니시잖아요. 많이 보러 다녀보셨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예. 보러 다니시고, 어쨌든 구독자로 이제 신청하셔서 오시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러 다녀보신 적은 예,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신데, 사실 집안으로 이렇게 봐도 신의 바람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했던 이런 기운도 굉장히 많은 집이거든요. 집이 돼서 그런 기운도 많이 내리시는 분이고, 그런 바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을 안 알아들이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씩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라든지 나의 운세가 궁금해서 점은 보러 가지만, 네. 그리고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듣거든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 뭐, 신 기운도 있다 하더라. 뭐라 하더라. 듣는데 중요한 거는 듣기만 듣지 실천은 안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거를 그러면서 바라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제 입에선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운도 그랬고, 무언가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는 내 조상에서 보살피고, 조상에서 받들어야 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확실한데, 그런 분들께서 지금 안 보살피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한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해드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도와주실 건데요. 그죠? 이거는 이 제자가 그냥 주시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뭐, 나의 궁금한 거를 찾기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파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나 먼저 돌아보고, 내 뿌리 찾아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노력 먼저 해봐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상인데 네. 뭐 살아계신 분이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은 살아계신 분은 우리가 산조상이라 부르거든. 그러면은 네. 부모님한테 먼저 잘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제사를 못 모신다면 묘소라도 좀 찾아가 보든지 그런 노력 네. 일도 안 하시잖아. 묘는 이장한 지가 한 1년 1년 조금 돼서 묘는 명절 때마다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씩 그냥 찾아가. 이장한 지 1년 됐다면서요? 예. 네, 한 1년 2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어른들 다 그쪽으로 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달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상에서 도와야 되는데 이장 뭐 때문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 떨어져 있고 이제 벌초할 젊은층도 이제 없고 하다 보니 저희 우대에서 이제 삼촌이 그렇게 뭐 하신 거예요. 날 잡아서. 뭐 시원하게 사실은 얘기가 네. 올해는 남은 개 갑진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2월 달까지 잘 풀어집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올해도 고비고비거든요. 고비고비고 오셨는데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좋은데 저도 좋은 말씀보다는 하, 진짜 이분은 어떡하지? 이분은 진짜 갈 때까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이 더 많이 오고 집안에 들어오는 상문 때문에 돌아가실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염려됩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대주님은 그런 기운을 다른 분보다 많이 받는 분이 되나서 네. 내가 진행하려고 했던 일에도 차질이 생기실 수 있고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운이라든 게 만약 이만큼이었으면 이게 또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뭔가 차질이 조금 생기실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금전이 막혀 계시거든요. 네, 막혔습니다. 돈이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네, 네. 막혀 있는데 누구 하나가 지금 이거 뭐 장 이 수도꼭지를 열든 뭐를 탁 열어야 된다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걸 안 연단다. 누가 열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안 열고 있대요. 그리고 바라시는 거는 좀 많다.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네. 바라는 거. 그게 바라면서 도와주세요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네. 그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예. 실천은 안 돼도. 네. 가까운 인근에 답답하시면 진짜 절이라도 한 번씩 방문을 좀 해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조금은 해보시는 게 앞으로의 삶이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막 점을 막 뭐 구독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용구TV 당연히 구독하셔야지요. 용구TV는 사랑이니까 네. 구독하셔야 되는데 그건 해놨어요.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답답한 게 아까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하다가 엎어지고 하다가 넘어지고. 다 준비해놔서 뭐 이제 시작하자 하는데도 뭔가 안 되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용구님 만난 게 한 7년, 6년 정도 되는데 오래됐네. 예. 그러니까 1년마다 저런 이제 살이 쪘다 빠졌다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래 하는데도 너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딴 데 가가지고 뭐 이래 좀 물어봐야지 이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 계속 또 살아야 되나 또 이 생각도 한 번씩 들고 무언가 안 좋은 기운은 달고 다니세요. 달고 다닌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달고 온다고 하셨지 네, 했죠? 그렇게 네, 말로 표현했어요. 네. 근데 상문의 기운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들어올 상문에도 있고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런 기운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함부로 치우세요, 그런 거. 큰일 납니다, 진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사실은 사후세계를 보는 사람들이거든. 더러워요. 무서워.
진짜 힘들어. 그래서 그 죽을 힘 갖고 진짜 개똥밭에 굴러도, 어? 그래도 이승이 낫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가본 사람은 안다고요. 오고 싶어도 못 와, 가고 나면. 알았습니까, 선생님? 예. 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안 되지 않아. 안 되지 않는데, 본인의 노력은 사실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은 사실은 조금 못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했다. 안 했다도 표현 안 할게. 부족했다. 그럼 부족했으면 하면 된다. 어떻게? 주변에 많거든.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굿? 아니요. 꼭 지금, 묻고 지금 뭐 해도 없어 죽겠는데, 안 시킵니다, 그런 거. 딱 징크짝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예. 내가 최소한 할수 있는 노력들이 있거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할머니가 내려. 절에서 많이 빌고 닦던 할머니. 그럼 절에 가. 함부로 산천으로 다니면서 빌다가 뭐 다른 거는 붙어요. 다른 게 붙을 수도 있으니까 절에 가셔요. 법당에 가가지고 앉아서 마음이라도 조금 다스리시고 그런 기도라도 조금씩 하시고 그러면 맑혀지거든. 되게 어둡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회라는 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늦진 않았어요. 본인은 6, 7년을 지금 이만큼 다니셨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만나고 좋아지면 어떡할 건데. 감사합니다고 빵 사올 겁니까? 사와야죠.